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은 개인주의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한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집단을 중시해왔고 지금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모습이 중국인의 눈에도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중국 작가는 지금 일본이 마치 중국의 문화 대혁명 시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이야기하는 일본인, 연대책임이라는 세계에서도 드문 무서움이라는 기사에서는 중국인이 본 일본의 집단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의 연대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 집단의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연대의식을 거부하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굉장히 모순된 일본의 모습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의무교육은 있습니다만 일본의 의무교육은 집단행동을 중시해 과도한 협조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국보다 강한 경향이 있다고 느낍니다. 일본은 집단주의고 구민은 개인주의라고 자주 말합니다. 요즘은 일본이 개인주의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집단주의입니다. 일본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손을 들면 다른 아이와 너무 차이가 난다며 찍히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손을 많이 드는 아이가 칭찬을 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튀는 행동도 용납하지 않고 서로 감시하는 듯한 압력을 느낍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는 연대 책임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맨션이나 아파트를 빌릴 때도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회사에서 말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외국인의 경우 이미 취직이 정해져 있으면 그 회사가 보증인이 되어줍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본의 친척도 친구도 없는 외국인은 방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왜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냐고 묻자 입주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아파트를 빌릴 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도 연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스템입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팀 전체 혹은 조직 전체를 벌한다. 이래서는 개인이 위축되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학교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음주나 흡연을 한 선수가 있으면 팀 전체가 책임을 지기 위해 경기 출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선수만 처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선수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일본의 집단의식은 형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 동아리에서 상하관계가 확실하고 사회인이 돼서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나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게 집단으로 행동하는 자세는 일본만이 가능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는 학창시절 상하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은 학교 출신들도 선후배 관계를 철저히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출신교끼리 파벌을 만드는 일본의 문화는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좌우로 정렬, 좌향좌, 우향우, 차렷, 쉬어 같은 행동을 철저히 하는 것도 집단화를 견고히 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회 때 하는 인간 피라미드는 그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주 국기 경례를 하는 등 집단 행동을 하는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모두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중국에는 자신과 관계없는 것에는 무관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같은 집단 스포츠보다 탁구 같은 개인 스포츠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연대의식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와 비슷한 집단주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주의에서 시작된 집단주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딱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 한 명이 숙제를 잃어버렸다. 연대 책임으로 그날 점심시간이 사라졌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 분명 현재는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연대 책임이 예사롭지 않았고 선생님의 말은 절대적이었다. 지금은 없는 일본의 문화일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아이가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담임이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리포트를 다 낼 때까지 연대 책임으로 모든 수업이 끝나도 교실에서 나오는 것을 금지했고 귀가도 동아리 활동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조치는 이상하다.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왜 미제출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것인가? 어쩌면 담임의 생각은 리포트를 길래 제출한 사람이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치거나 하는 흐름을 만들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의 리포트를 거의 옮겨 쓰는 흐름이 되었다. 제출이 돼서 연대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분위기가 됐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인이 거부하는 연대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는 그가 쓴 에세이에서 아버지의 전쟁 체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쾌하고 눈을 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해도 사람은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 방울의 빗물에도 역사가 있고 이를 이어받은 한 방울의 빗물의 책무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라카미 작가는 역사적 연대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왜 할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동조하듯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성명 당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사죄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 세대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보편적 자연적 의무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연대와 소속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비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최소한 부끄러움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의 일본인들은 너무도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본인들은 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한 것은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경제력, 문화 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본의 성과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룬 업적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조차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과거 업적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는 논리의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연대의식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올까요? 21세기 문맹이란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다. 배우지 못하고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배우지 못하는 이들이다. 한 국가의 모든 국민은 그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다. 바로 당신 같은 이의 맹목적 무관심이 아니었다면 그 사악한 범인들이 당신만큼이나 그들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면수심의 행동을 감히 감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